왼쪽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이콘들이 나오고, 첫 번째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내비게이터 페인, 페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페인이라고 되고, 오른쪽에 화면 중앙에 있는 것들이 이제 메인 페인이 되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아이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익혀 나갈 테니까, 지금으로서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개발할 것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맥북이에요. 맥북이니까 인텔 32비트. 그렇죠? 인텔 32비트 CPU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환경,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나중에 사용되는 사용자 환경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이 창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의 내비게이트 페인에서 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소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왼쪽 편에 보면은 삼각형이 하나 있죠.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 소스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main.m이라고 하는 파일이 보일 거예요. 자, main.m이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면 중앙에 이렇게 우리가 노트장, 그러니까 메모장에 작성했던 그와 같은 종류의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프로젝트의 타입, 어플리케이션의 타입을 결정하게 되면은 X 코드가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는 소스 코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소스 코드가 만들어졌죠. 왜냐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굉장히 단순한 프로젝트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제법 복잡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꽤 복잡한 소스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CS 공부했던 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우리 CS는 메인 다음에 확장자가 뒤에 M이 아니고 C였죠. 그래서 근데 Objective C 환경에서는 확장자가 M이 됩니다.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한 문장 살펴보면 첫 번째가 import 문장, 그죠? sharp import. 이건 단어장을 가져온다는 의미의 Objective-C 언어입니다. 어떤 형태의 단어장을 가져오냐니까 foundation.h라고 하는 단어장을 가져오라는 거죠. C에서는 주로 쓰여있던 것이 standard input if.h였죠. 그죠? 그랬는데 Objective-C에서는 stdio.h가 아니라 foundation.h가 기본적인 단어장이 됩니다. 왜 foundation.h이냐 하면은 우리가 Xcode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때그 타입을 조금 전에 foundation으로 선택을 해줬기 때문이죠. 만약에 C라고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Project 선택한 다음에 똑같은 절차인데 이번에는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C를 선택하겠습니다. Next 버튼을 눌러보죠. 이러면 C 프로젝트 위치는 소스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걸로 하죠. 확인. 그럼 이제 소스 속에 메인이라고 하는 이 파일 밑에 C 프로젝트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속에 다른 프로젝트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계층적으로 구성되는 거죠. 문장도 계층적으로 구성되고 구도 계층적으로 구성되고 프로젝트도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됩니다. 소스 코드를 보니까 main.c라는 것이 보이죠. 그죠?
위에 있는 맨점 M과는 다르죠. 진짜 C 프로젝트를 만드니까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조금 다른 형태가 만들어졌죠. 인크루더 넣고 stdio.h 우리가 많이 봤던 문장이죠. 그다음에 int main이고 main 동사고 동사의 output 그리고 동사의 input 어쨌거나 이거 이 부분이 v 이 부분이 c 해서 vc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main이라고 하는 동사의 동작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파일하고 GCC 명령으로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어떻게 쓰나요? 한번 돌려서 볼까요? 카피를 한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를 열고 저장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저장을 하고 파일 이름을 C 프로젝트 C 위치는 데스크탑으로 하죠.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서 데스크탑으로 위치를 바꿉니다. 방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야 되겠죠. 그죠? C 프로젝트. 좀 C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라? C 프로젝트로 컴파일하라. 그럼 컴파일이 되겠죠. 그죠? 자, 컴파일된 프로젝트를 돌려보자. 그럼 C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우리 소스 코드로 작성한 내용, 이 부분이죠. 이게 기계로 변환이 된 거예요. 지금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한 거잖아요. 자, 기계로 변환된 것들이 내용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C 프로젝트.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실행 결과가 Hello World라고 뜨죠, 이렇게. 자, 이 과정은 메모장과 터미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고 GCC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기계어 컴파일된 실행 코드죠. 그죠? 실행 코드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소스들은 어디 있을까요? 바탕 화면에 저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바탕 화면에 있겠죠. 같이 볼까요? 이것이 방금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 방금 작성한 소스 코드이고 이 부분은 이 소스 코드를 GCC라고 하는 컴파일러 프로그램으로 컴파일한 기계어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이 실행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당연히 실행 프로그램의 그 결과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메모장에다가 우리가 글짓기를 하고 우리가 글짓기 한 내용을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다시 명령으로서 실행시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작동 구조이고, 그것은 Objective-C나 아이폰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것도 우리가 이 버튼, 보이죠? Run the Active Scheme이라고 하는 거.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뭐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GCC 터미널로서 명령어를 줘서 컴파일해서 어떤 실행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실행하는 과정. 그죠?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두 문장. 이두 문장을 하나의 버튼으로 바꿔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멋서 떨어진 신기한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단지 이 버튼 속에다가 이두 라인을 서로 링크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두 라인이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간 결과를 볼까요? 자, 돌아간 방금 실행된 결과 그것이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헬로 월드라고 보이죠? 화면 확대 볼까요? 이렇게 보이는 헬로 월드. 이것이 우리가 실행한 내용의 결과죠. 그러니까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터미널을 이용할 때보다 생산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 문장 글로서 적어야 했던 것들을 버튼 하나로서 다 통합시켜버리니까 단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거죠. 자, 보면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말들이 주름주름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왜냐하니까 컴파일러가 어떠한 종류의 컴파일러를 이용하였고 그 컴파일러의 라이선스가 어떠하고 뭐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은 아래 두 문장이죠. 그래서 이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프로그램 executed with status 0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문장. 자, 그럼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버튼 보이죠? 중앙에. 요 녀석. 그렇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고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버튼들이 웹 브라우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들. 웹 브라우저 보면은 돌아가기 버튼 있고 앞으로 가기 버튼 있고 뭐 되돌리기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주소창을 보면은 이러한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내에 다큐멘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내에 이러한 종류의 문서 이름이 있다. 그죠? 이게 디렉토리고 폴드잖아요. 디렉토리가 곧 폴드예요. 자, 이러한 폴드가 있고 그죠? 이러한 폴드가 있고 그 폴드 안에 하위 폴드로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다큐멘트라고 하는 폴드 안에 이러한 종류의 문서가 있다. 그죠? 그것이 그대로 엑스코드에서도 그대로 이용됩니다. 돌아가기가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것.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돌아가기 버전을 볼까요?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기 버전 보니까 자, First App Dev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죠? 거기에 Source라고 하는 폴드가 있고 디렉토리랑 폴더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C 프로젝트.xcode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 안에 소스가 있고, 디렉토리 구조. 또그 아래에 보면은 main.c라고 하는 것이 있고, main.c라고 하는 파일 속에 main이라고 하는 function, 동사가 하나 있다. 정확하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렉토리 구조. 그러니까, 폴드 구조과 엑스코드의 폴드 구조, 프로젝트 관리 구조, 그리고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있는 주소 구조가 다 알맹이는 같단 말입니다. 무늬만 다르다 뿐이지 알맹이는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새로운 것들이 볼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알맹이는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요.